말썽이던 먼지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공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했고요. 차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겠습니다. 앞으로는 동해안 지역에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눈이나 비를 뿌리겠고요. 특히 강원, 영동, 중남부로는 20cm가 넘는 대설이 예상됩니다.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빙판길 교통 안전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 건조함은 차츰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눈이 내리면서 건조함이 차츰 해소되긴 하겠지만 그외 지역으로는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곳곳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부터는 상공기가 남아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7도 가량 떨어지겠고요, 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시죠. 서울 아침 영하 3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에서 출발하기 하겠고요. 인천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 4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포천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경기 동부 지역 가평 영하 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부분 해상 바람이 강하겠고, 물결도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으로는 너울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